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환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 하나를 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해서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인 요양원 패러다임 변화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일 이제 연합뉴스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유니트 형태, 특히 1인실로 되어져 있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그 추진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6월부터는 그 접수를 받고 선정해서 시작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기사 관련해서 앞으로 노인 요양원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저희가 좀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노인 요양원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책임도 없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단순 참고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인실 위주의 시설로 전향된다는 그 패러다임은 벌써 영상으로는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르신이 되시는 분들이, 고령이 되시는 분들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학력 수준, 재산 수준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1인실 위주로 거의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1인실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인실 위주의 시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1인실 수준인데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인실이나 또는 3인실 요 부분도 필요한 침실이죠. 왜냐면 1인실이라는 것은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을 중점으로 뒀을 때 설치하는 침실이고 3에서 4인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병실의 개념인 거죠. 어떤 치료 목적이라든지 의료에 중점을 뒀을 때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 물론 의료라고 했을 때에도 1인실도 가능한 얘기지만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죠. 왜냐면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단기간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중심의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기능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1인실 위주로 이제 시설은 전향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1인실 위주의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공표를 한 거죠. 이미 해외에서는 1인실 위주로 거의 대부분 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만 이제 3-4인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짧게 왜 이게 3-4인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어졌느냐 짧게 말씀드려 보면은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인가요? 그때 이제 출범했을 때 그때 노인 요양 시설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음지에서 운영하던 노인 요양 시설들을 지정을 한 겁니다. 복지 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 지정 관련해서 노인복지법으로 설치 신고가 되어져 있던 시설들을 장기요양보험법을 만들면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하나로 갈 거냐 두 개로 갈 거냐 아마 논의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두 개의 법 형태는 계속 유지되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것도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여튼 2008년도에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출범을 할 때 이 음지에 있던 노인 요양시설들을 양지로 끌어올리면서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미인가 시설도 설치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운영되고 있던 시설들이 막 6인실도 있었고 7인실도 있었고 막 이런 시설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들을 한 번에 1인실로 조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4인실 이하라는 것으로 법을
고친 거죠. 4인 이하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침실은 4인 이하라는 것이 이때부터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법 구조가 예전에 조건부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구법 시설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현행법 시설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현행법이 4인 이하의 침실 구조를 갖는 것이고, 이 조건부와 구법은 뭐 5인이냐 7인이냐 막 이렇게 이제 법을 나눠서 그 제도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조건부 구법 시설들, 즉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2008년도 당시에 장기휴양 보험 제도가 출범하기 전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들을 4인실 쪽으로 다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3단으로 나눈 거고, 이 시설들에 상당한 혜택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만약에 2008년도에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미인가 시설이었는데, 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시설들인데, 2008년에 이 장기휴양보험 제도가 출범을 한 겁니다. 출범을 하면서 현행법으로 옮겨갈 거냐 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행법으로 옮겨가면 엄청난 손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어르신을 훨씬 많이 모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즉 이 자체가 어떤 혜택을 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통해서 나중에 현행법으로 넘어와라, 뭐 이런 경과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행법, 이때 당시에 현행법을 선택하면은 좀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시선이 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되게 웃긴 거죠, 법이. 왜냐면 4인 이하로 선택한 시설들은 좋은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열악한 설비 구조를 가진 시설을 선택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구조. 이거는 상당히 좀 저희가 장기휴양보험 제도의 이 경과 과정을 봤을 때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죠. 여튼 뭐 그런 경과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4인실 이하로 침실을 설치하는 법령에서 이제 또 한 단계 나아가서 1인실 위주의 시설로 전향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1인실 위주의 시설을 방향으로 잡고 이쪽으로 만약에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3인실이라든지 4인실로 운영하고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부의 입장이라면, 네, 당연히 도태 하게 만들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1인실로 바꿀 수 있게끔 어떤 전환의 그런 계기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거하고 연결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024년도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수가를 놓고서 운영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 유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엑셀을 돌려서 지금 그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2024년 수가 대비 장기요양 요원 인건비 비율 준수하면서 운영비를 쓰는 그 비중을, 비율들을 한번 보니까, 아, 2024년도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는 부분이 좀 느껴졌어요.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상당히 좀 위기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를 어떻게 또 잘 지나가느냐, 그리고 앞으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분들이 우리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전환적인 플랜을 가지고, 전환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도 1인실 유니트 케어로 해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당연히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연도태에 대한 카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나 수가적으로 봤을 때, 수가를 놓고 봤을 때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그거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2024년도도 벌써 한 분기 이상을 넘겼죠. 벌써 4월을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운영이 어려웠다는 거 아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이런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의 어떤 부분이 예견이 되는 거냐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2024년도에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매매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대거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좀 보여집니다. 경영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그건 이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경영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매매 쪽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근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크기도 크고 매매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만약에 4인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또는 3인실 위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입소율이 80% 이상은 다 되어져 있으실 텐데, 그 어르신들이 점차적으로 소천하시면서 사망하게 되시면서 새로운 이제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인실로의 전환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아, 4인실에 대한 수요가 이게 어떤 의료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말 그대로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에 의료와 복지 그 두 개가 균형을 맞춘 의료복지냐 아니면 의료에 좀 더 중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4인실에 대한 그 입소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시설로 가느냐, 뭐 이런 지금 시점에 전환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1인실 위주의 패러다임이 부각이 돼서 1인실 위주로 어떤 그런 시설 운영의 문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감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3-4인실 위주의 노인요양원의 매매가 대거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두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그러면은 1인실에 대해서 노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1인실에 대한 규정, 어떤 1인실에 대한 공간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해져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호자분들이 요구하는, 어르신이 요구하시는, 뭐 사실 어르신께서 이렇게 지금 입소하시는 분이 직접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어르신이 될 분들이 요구하시는 1인실에 대한 그런 어떤 환경, 요구하는 환경,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구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1인실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 이 1인실이란 것은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할 거고, 또 이 안에 뭐가 있어야 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딱 마련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에 기존에 1인실을 설치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 1인실이 사실상 무늬만 1인실인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냥 딱 노인복지법에 1인당 침실 규정을 2평으로 놓고 있다 보니까 1인실을 딱 2평 정도에만 맞게 설치한 그런 침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인실도 마찬가지로 딱 4평에만 조정해서 맞춰놓은. 그런데 사실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보건복지부의 이 1인실에 대한 침실 규정이나 공간 기준, 이게 이제 새로이 마련된다거나,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되실 분들이 요구하시는 1인실에 대한 환경, 이 부분이 새로이 1인실에 대해서 이 딱 정립이 된다고 하면요, 마련되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이렇게 협소하게 운영하고 있던 고시원식 1, 2인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개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노인요양원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저희가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르신과 또 보호자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었을 때 성공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이 원하는 시설로의 변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일환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침실과 어떤 환경 기준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의 댓글이나 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